거들강아지도 눈을 뜨고 새봄을 맞는 태릉 선수촌은 생동하고 있습니다. 태릉의 국제스케이트장이 새로 마련돼서 우리나라 겨울철 스포츠가 중요한 전환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겨울철이면은 천연빙을 치다 헤매면서 그나마도 고작 해야 3, 40일 정도밖에 얼음을 치실 수 없었는데 이 국제스케이트장의 개장을 계기로 이제는 섭씨 15도 이하의 기온에서는 항상 스케이팅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곳의 겨울철은 6개월로 연장된 셈입니다. 서울신문사의 17번째 체육상 시상식입니다. 70년도 우리나라 체육계에 가장 값진 보람을 남긴 영광의 수상자들은 지도상의 수영 다이빙 코치 이필중 씨, 남자 개인상의 조우련 선수, 여자 개인상의 백옥자 선수를 비롯해서 숭이 여자고등학교 배구팀과 제6회 아시아경기대회 우리나라 대표 축구팀, 그리고 영월중학교 럭비 축구팀이 각각 상을 받았습니다.